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번 타이머 시간에 타이머의 기본 기능인 특정 주기마다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타이머의 클럭과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그리고 프리스케일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원하는 주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죠. 이번 시간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WM은 Pulse Width Modulation의 약자로 한 주기 내에서 펄스의 폭을 변경하면서 어떤 장치를 구동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뭐 예전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뭐 변조할 때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잘 사용되진 않는 것 같고요. 흔히 LED의 밝기나 모터의 회전 속도, 그리고 서브 모터의 각도 같은 걸 제어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신호죠. PWM 신호는 펄스의 주기랑 한 주기 내에서의 펄스 폭, 그리고 전압 레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압 레벨은 우리가 뭐 레지스터 설정 같은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도 아니고, 보통 MCU의 동작 전압이 PWM의 전압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MCU들처럼 STM 시리즈 역시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만드는데, 타이머를 이용하면 PWM 신호의 주기나 펄스의 폭 같은 걸 변경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PWM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머의 기본 동작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타이머의 기본 동작 개념은 지난 타이머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뭐또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타이머 설명드릴 때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타이머를 활성화시키면, 자, 이때 타이머를 어떤 설정들을 다 하고 활성화시키면 타이머에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이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가 일찍 증가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와 일치되는 이 시점에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발생된다고 했죠. 그리고 카운트 레지스터는 다시 0으로 떨어져서 0부터 또 1씩 세는 거를 반복하고, 또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걸리면 또 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시점이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걸리는 시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동작 클럭, 즉 카운트 레지스터가 여기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PB1 타이머냐, 여기 APB1 타이머냐, 혹은 APB2 타이머냐에 따라 달라지고, 프리스케일러의 값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는데, 그림처럼 1초 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APB1 타이머를 이제 예로 들게요. APB1 타이머의 경우 피리어드의 값을 8400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프리스케일러 값을 만으로 하면, 요거 1,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가 1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4 메가 나누기 만, 단위는 헤르츠가 되죠. 가 되고, 요거는 역수를 취하면 이제 초 단위가 되는데 8400분의 1초가 된다 그랬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1씩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400분의 1초인데, 그거를 8400번 세면 시간은 8400분의 8400이 되니까 1초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1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피리어드의 값을 8400으로 하고, 프리스케일러의 값을 만으로 해도 되지만, 뭐 4200으로 하고, 프리스케일러를 2만으로 해도 결과는 같다.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걸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타이머의 기본 동작에서는 요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 타이머를 가지고 PWM을 생성할 때 요거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제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만드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타이머의 기본 동작인, 타이머의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 레지스터가 일찍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오토릴로드 레지스터와 일치되는 시점에 다시 0으로 떨어지고 0부터 또 이렇게 증가하다가 또 일치되는 시점에 0으로 떨어지고 네,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타이머의 기본 동작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PWM을 만들 때는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뭐 결정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와 일치되는 이 시점, 이 주기가 PWM의 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 발생 주기랑 PWM의 신호의 주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PWM의 주기는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그한 주기 안에서 펄스의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개념인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C 레지스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CC 레지스터는 최소 0부터 최대 AR 레지스터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이 CC 레지스터는 무슨 동작을 하는 거냐면 우선 제가 CC 레지스터에 우선 다 쓸게요.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에 제가 최소 0부터 최대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에 든 값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21,000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2,000의 반이니까 한 이쯤에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긋고요. 그러면 또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랑 타이머 카운트 레지스터가 일치하는 시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 시점이 그 펄스의 위상이 반전되는 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이제 쭉 선을 긋고요. PWM 신호의 시작일 때 제가 하이 신호를 유지하게 했다면 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위상이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하이면 로우로 떨어지고 로우면 하이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PWM 한 주기가 시작되면 자 이렇게 하이부터 시작되고요. 또 카운트 레지스터와 CC 레지스터가 일치되는 시점에 다시 상이 바뀌어서 로우로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때도 이렇게 로우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펄스의 폭은 이만큼이 됩니다. 자, 이제 하이 부분을 보통 펄스라고 치니까 펄스의 폭이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 캡처 레지스터를 한만 정도로 낮췄어요. 이거의 또 반인 이제 이거를 만 정도로 낮췄다고 칩시다. 색깔을 좀 바꿔서 하면 그러면 이제 만이니까 한이 정도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고요. 일치되는 시점이 바뀌었죠? 이때로. 그러면 펄스의 폭은 이때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펄스의 폭이 작아진 거예요. 또 PWM 한 주기가 시작되면 이렇게 하이에서 시작되다가 일치되는 시점에 이렇게 로우로 떨어지고. 즉 그러니까 PWM 펄스의 주기는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와 프리스케일러 그리고 이 타이머가 APB1이냐 APB2냐에 따라서 PWM의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주기 안에서 펄스 폭은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이제 듣고 보시면 왜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가 0부터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의 값까지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 아마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타이머 이제 또이 그림을 보시면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각각 타이머들은 뭐 이제 이 베이직 타이머를 제외하고는 타이머 1번, 8번은 PWM 4개 채널이 있고 2번, 5번은 또 4개 채널, 뭐 3번, 4번 4개 채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널 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타이머 1번이라고 했다면 타이머 1번은 PWM이 4개 채널이 있으니까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가 이 CCR이 1부터 CCR 4까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PWM 주기는 이 주기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안에서 펄스 폭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다는 말이죠. 네, 여기도 있고, 이제 CCR을 이렇게.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CCR1, CCR2, CCR3, CCR4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PWM의 신호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게 뭐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00Hz의 PWM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제 이 주기를 바꾸시려면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나 프리스케일러의 값을 바꾸면 될 거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반 타이머의 경우에는 1초를 만들 때 얘를 4200으로 하고 그러니까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를 4200으로 하고 뭐 얘를 2만으로 하느냐 아니면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를 8400으로 하고 프리스케일러를 만으로 하느냐 그둘다 상관없다 그랬는데 PWM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PWM도 그 펄스의 주기는 이거 두개 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똑같이 100Hz인데 제가 21,000으로 하고 이 AR 레지스터를 21,000으로 하고 프리스케일러를 40으로 이렇게 했다고 치면요. 그러면 이 PWM의 펄스의 주기는 같은데 그 주기 내에서 펄스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즉, 이 말은 PWM의 분해능이 반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42,000에서 21,000은 워낙 뭐 단계가 둘다 크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100단계에서 1만 단계 이렇게 뭐 바뀐다 그러면 100단계에는 엄청 단계가 낮은 수치라서 뭐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거를 제어한다고 할 때, PWM에 제어할 수 있는 단계가 너무 낮아지면 제어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뭐 약간 불안정하게 제어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의 값의 범위를 좀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코드 작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트루 스튜디오 폴더를 여시고 마지막에 5번 외부 인터럽트 테스트 했던 이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먼저 바꿀게요. 6.pwm 테스트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폴더 안에 있는 이 큐브 MX 프로젝트를 바깥으로 빼고 큐브 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GPIO 출력으로 사용했던 LED 핀들을 이제 PWM으로 바꿀 건데, 보시면 왼쪽 LED가 디폴트 12, 13, 14 이렇게 세개 핀이고요. 자, 눌러서 보시면 타이머 4번에 채널 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타이머 4번에 PWM 1번 채널을 의미하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나머지도 타이머 4에 채널 2, 타이머 4에 채널 3. 이렇게 하고, 오른쪽 LED는 저기 C포트 6번, 그리고 이건 타이머 3의 채널 1. 네, 이걸 잘못 설정하시면 안 돼요. 타이머 8로 하시면 안 돼요. 타이머 3의 채널 1로 바꾸시고, B포트 5번 핀도 타이머 3의 채널 2로 이렇게 바꾸시고, 마지막에 B포트 0번 핀도 타이머 3의 채널 3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LED는 타이머 4번에 채널 1, 2, 3이고 오른쪽 LED는 타이머 3번에 채널 1, 2, 3입니다. 그래서 이제 GPIO 설정을 했으니까 각각 타이머 설정도 해줘야겠죠? 타이머 3을 누르시고 클럭 소스를 인터널 클럭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채널 2를 PWM 제너레이션 채널 1 이렇게 바꿔주시고 채널 2도 네, 나머지 채널들도 이렇게 다 바꿔주시고요. 채널 4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머 4번도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바꿨더니 오른쪽에 이 부분이 이제 노란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타이머 설정도 다 끝났고요.
클럭 쪽은 바꿀 거 없고요. 컨피규레이션 탭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머 3번, 4번 이렇게 생겼는데 타이머 4번 왼쪽 LED 부분부터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 부분은 그 타이머 기본 제가 지난번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 설명드릴 때 설정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Hz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는 20으로 이렇게 하고 AR 레지스터는 42,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는 20인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값은 각각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9를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20 빼기 1 넣어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42,000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PWM 주기가 결정이 되고요. 그 주기 안에서 각각 펄스 폭을 또 설정해 줄수 있는데 PWM을 이제 세 개를 만들 거니까 그세개 설정해 준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얘는 AR 레지스터 값의 반인 21,000 빼기 1 이렇게 넣고요. 그럼 이제 얘는 펄스 폭이 5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거의 또 반인 1,500을 또 넣어주고요. 얘는 그거의 또 반인 5,25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펄스 폭이 50%, 얘는 뭐 25%, 얘는 12.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저 부분에 뭐 바꿀 거 없고요. 또 다른 거 바꿀 거 없는데,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사용하실 분은 이제 이거 클릭하시고 인터럽트 코드들을 추가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저는 업데이트 인터럽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타이머 4번 초기화를 했으니까 타이머 3번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줄 건데 타이머 3번은 이제 200Hz의 PWM 신호로 바꿔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걸 보시면 200Hz로 바꾸는 방법이 이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프리스케일러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PWM에서는 이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가 PWM의 분해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히 높여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Hz로 이제 주기를 높이려면 얘를 반으로 낮추던지 아니면 이 프리스케일러를 반으로 낮추던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얘를 낮춰주는 게이 PWM 레졸루션을 그대로 42,000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프리스케일러를 반으로 낮춰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를 아까 20 빼기 10이었다면 이번에는 10, 20 빼기 1이었다면 이번에는 10 빼기 1로 바꿔주고요. 오토릴로드 레지스터는 그대로 42,000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WM 채널에 CC 레지스터들을 그대로 또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21,000 빼기 1. 여기도 그거의 반인 1,500 빼기 1. 여기는 5,250 빼기 1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됐으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아까 이 폴더 이름 그대로 컨트롤 C 하셔서 네, 프로젝트에 넣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네, 오픈 폴더에서 생성이 잘 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트루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에 소스의 main.c 파일부터 볼게요. 열어서 보시면 밑으로 이제 조금 내리시면 설정 코드를 호출하는 부분, 설정 함수들 여기에 타이머 3번, 4번 호출하는 부분이 생겼죠. 자, 타이머 3번부터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로 갔더니 네, 아까 큐브 MX에서 설정한 값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건 PWM의 주기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PWM의 펄스 폭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21,000 빼기 1 이렇게 넣었죠. 이게 타이머 3번에
PWM 1번 채널이고 얘는 타이머 3의 PWM 2번 채널, 얘는 PWM 3번 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이 부분을 좀 바꾸면 또 이 부분 이걸 바꾸면 아까 제가 PWM 설명드린 게 이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랑 카운트 레지스터가 일치하는 시점에 로우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상을 뒤집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WM 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로우로 시작했다가 일치된 시점에 하이로 바꾸고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걸 설정을 바꾸시거나 이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타이머 3번 설정은 이렇게 됐고 4번 설정도 네, 아까 큐브 MX에서 설정한 대로 잘 설정이 됐죠. 네,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하면 바로 PWM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 함수를 더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드라이버 그룹에 할 드라이버 소스로 가신 다음에 이 타이머.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우측에 막 이제 함수들 정의 부분이 있는데 밑으로 좀 내리시면 여기 pwm start라는 함수가 있어요. start it가 아니고 start입니다. 이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 메인에서 호출해줘야 됩니다. 자, 이 밑에다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여시면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자, 무슨 타이머 구조체죠? HTIM 그리고 몇 번 타이머냐? 타이머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그 타이머 안에서 몇 번 PWM 채널을 사용할 거냐. 근데 여기로 와서 보시면 이거 TIM 언더바 채널 언더바 1 다 대문자죠.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다음에 괄호를 닫고 함수를 종료하고 이거를 그대로 타이머 3번이 PWM 채널 3개를 사용하고 또 타이머 4번이 PWM 채널 3개를 다 사용하니까 이렇게 네,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한번 해볼게요. 네, 빌드가 완료됐고 이제 지금 이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하고 있는 게 디포트 12번 핀을 확인하고 있는데 디포트 12번 핀은 타이머 4번에 PWM 1번 채널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4번 설정은 PWM 주기 설정을 아까 100Hz로 했죠. 그리고 PWM 1번 채널은 펄스 폭이 AR 레지스터의 값이 값의 반인 50%가 될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실행했더니 지금 이렇게 파형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주기를 보시면 100Hz라고 지금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정확히는 100.003Hz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 부분의 펄스 폭이 정확히 50%를 유지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50%의 PWM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타이머 4의 PWM 2번 채널은 그거의 반인 25%를 지금 유지하고 있겠죠. 제가 확인을 바꿔볼게요. 그 옆에 핀인데 네. 지금 신호가 타이머 4의 PWM 2번 채널입니다. 자, 설정한 대로 25%의 펄스 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 채널 또 확인하겠습니다. 네, 봤더니 이제 12.5%의 펄스 폭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셋 다 주기는 100Hz로 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타이머 4번에 PWM 3개의 채널을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타이머 3번은 이제 주기를 제가 200Hz로 높였죠. 그래서 타이머 3번도 출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이게
타이머 3번에 PWM 1번 채널이고 주기가 200Hz로 높아졌습니다. 설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200.006Hz네요. 그리고 펄스의 폭은 정확히 50%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뭐 나머지 뭐 타이머 이제 3번에 채널 2번이랑 채널 3번도 원하는 대로 동작할 겁니다. 굳이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PWM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초기값 넣은 대로 지금 유지만 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PWM의 펄스 폭을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막 바뀌도록 해야 되잖아요. 모터 속도를 제어하거나 뭐 LED의 밝기를 제어하거나 하려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네,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타이머 4번에 1번 채널의 PWM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Y란에서 이제 펄스 폭을 계속 바꿔볼 건데 자 이대로 한번 코드 작성을 해보세요. 언더바 언더바 할 언더바 TIM 언더바 set 까지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샵 돼 있는 거는 샵 돼 있고 뭐 이렇게 함수처럼 있는 게 있는데 set compare라는 이렇게 함수처럼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를 불러오시고 첫 번째가 핸들입니다. 이 핸들은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 구조체의 포인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채널이죠. 채널 타이머 1번 채널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CC 레지스터에 들어갈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CC 레지스터의 값은 0부터 그 42,000 빼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값을 변수로 만들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uint 뭐 16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뭐 CCR 이렇게 값을 변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CCR 변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CCR 값을 한 뭐 1000씩 이렇게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의 값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그보다 커지면 다시 0으로 초기화 시키도록 할게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팀 4에 ARR 레지스터보다 커지면 네.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보다 커지면 CCR 값을 다시 0으로 집어넣고 딜레이를 좀 주겠습니다. 할 딜레이 하고 한 100ms 정도 이렇게 100ms 좀 큰 것 같네요. 한 50ms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언더바 언더바 할 언더바 TIM 뭐 set compare 이 함수는 매크로 함수고요. 실제 함수는 아니죠. 매크로니까. 그리고 매크로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CCR1 이란 곳의 값에다가 뭐 이 값을 집어넣는 뭐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빌드하고 네.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실행을 시키면 그리고 디폴트 12번 핀을 네 이제 지금 이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 건데 네, CCR 레지스터의 값을 이렇게 1000씩 증가시키면서 봤더니 이렇게 펄스 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각각 1000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값보다 크면 다시 0으로 만들었더니 펄스 폭이 100%가 넘어가면 다시 0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것을 반복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펄스의 폭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해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매크로라서 이렇게 해도 쓸 수 있고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E코드나 E코드나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빌드하고. 네, 실행시키면 똑같은 기능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PWM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카메라에는 잘안 보이는데 LED의 밝기가 변해요. 그리고 LED는 회로를 보시면 하이일 때 꺼지고 로우일 때 켜지게 돼 있습니다. LED가 이제 되게 밝게 켜졌다가 쭉 어두워지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여기서 코드를 조금씩 바꿔보시면 타이머 4번에 CCR123이 있고 타이머 3번에 또 CCR123이 있죠. 바꿔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에 지금 타이머 3번, 4번을 썼는데 그거는 16비트 타이머고 최대 ARR 값이 65535까지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APB1을 사용하니까 84MHz로 동작하는 타이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가 아까 그 PWM 각각 타이머마다 PWM 채널로 출력 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이 정리되어 있는 표인데, 네, 이 표대로 이제 뭐 회로를 구성하시고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PWM의 기본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보드상에 여기에 서버 모터도 있고 DC 모터도 있고요. 그리고 부저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 한번 PWM을 어떻게 구동시킬 수 있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ADC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좀 두서도 없고 약간 실수도 많았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